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저 지금도 보여요, 저 집이. 아, 이동 1004호가. 그 왼쪽 끝선에 그 집이 1004호예요. 저 지금 봐도 알겠네요. 지금도 눈에 선한 엄마의 모습.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가는 길이 요 선으로 가시다가 저 상가 입구 쪽 그 좀 못 미쳐서 그때 제가 엄마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손을 흔들고 엄마도 그거 보고서 손을 흔들고 갔다 오겠다고. 그날도? 예. 1983년 여름. 미용실에서 일하던 엄마는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아들은 손을 흔들며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파출소를 갔죠. 사진을 가지고 그랬더니 성인이고 뭐 집 길 뭐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실종 신고 뭐 그런 거 할 생각도 못 하고 거기서 일단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고도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언니가. 엄마를 기다리던 중학교 2학년 소년은 어른이 됐습니다. 그렇게 24년이 흐른 어느 날. 엄마의 이름 석자가 적힌 엽서 한 장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엽서가 하나 왔어요, 언니 이름이 적힌. 임경애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언니한테 갔죠. 갔는데 언니를 20몇 년 만에 언니를 보니까 저희 언니가 맞는 거예요. 그 언니도 저를 동생인지 알아요. 근데 언니는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울지도 않고 뭐 웃지도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하러 나간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이사도 가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2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 생사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사실상 엄마가 사망했을 거라 생각하고 가슴속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24년 만에 엄마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엄마가 살아있고 한 노숙인 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멀쩡히 집과 가족이 있는 엄마가 노숙인 시설에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엄마의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지만 이전과는 너무 차이가 큰 모습이었는데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엄마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배도 뭐 임신 막달처럼 배도 이렇게 나왔고 눈도 한쪽이 멍이 아니고 그게 뭐라 그래요? 시커매요. 눈 한쪽이 시커매고 이빨도 없어요. 이빨도. 식사는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가요. 소변은 계속 나오는데 변을 못 봐요. 그래서 간장시켜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그렇게 하고. 예전과는 달리 가족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지능이 응 아니에요. 예전하고는. 그래서 지능 검사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지체장애 2급. 지체장애 2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해 아들은 엄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기사를 하나 봤어요. 제가 작은 이모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모, 그 엄마가 있던 데가 연구소였니?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머물던 시설도 발견된 장소도 어머니의 사연을 옮겨놓은 듯한 기사. 어머니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분명히 하셨어요. 서울역에 누가 데려갔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언니가 무슨 뭐, 응? 집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왜 집을 안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기사를 쓴 사람은 임경혜 씨가 생활했던 시설에 인권 실태 조사를 담당했던 박병섭 씨. 5년 전 직접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10여 명을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자기가 살았는데 서울에 언니가 시집을 왔다. 근데 언니가 시집오면 뭐 형과 놀러 오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경부선 타고 올라왔겠죠. 서울역에서 거의 좀 넓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 근데 또다시 잡혀가서 자기가 평생 여기 산다고. 끌려간 곳에 대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텐트에서 몇백 명이 살았다. 거기서 몇 년, 3년인가 있다가 여기를 지었다고 들어서 한꺼번에 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 박병섭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또 다른 조사원. 지하철역 있는 데서 그냥 자다가 뭐 이렇게 해가서 왔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했던 분은 뭐 그냥 어디 누구 만나러 나가다가 길가에서 뭐 이렇게 붙잡혀 들어왔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디서 정류장에서 오셨던 분도 계셨고 그러셨거든요.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 여성노숙인 요양시설. 1985년부터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곳입니다. 여기를 제가 전부 다를 봐도 갑자기 차에 태워 갔다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도 물었어요. 갑자기 차에 태워 간 사람이 혹시 있는가? 아니다고. 제기된 의혹과 달리 강제로 입소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경혜 씨의 입소 경위를 묻자 시설 측은 취재진에게 신상 기록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임 씨의 경우 1986년 3월에 서울시가 운영하던 대방동 부녀보호소에서 옮겨온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죠? 청량리 정신병원도 갔었고. 우리는 거기 대해서 몰라요. 이거 저희는 이거만 봤어요. 이전 시설에서의 일은 자신들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상 기록 카드엔 임경혜 씨가 인적 사항이나 주소를 처음부터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네. 속된 말로 이제 단속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방동 분녀보호소로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생활인 분들이 뭐 정신장애가 심해면은 청량리병원에도 이제 입원을 시켰다가 다시 들어오고 동부기술원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그 앞에 네. 기록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해요. 실종 후 동부여자기술원을 거쳐 부녀보호소에 입수한 경혜 씨는 86년 2월까지 그곳에 머무르며 세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여자기술원은 윤락 여성들을 보호하고 계도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이른바 직업훈련기관.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도 미용과 재봉, 요리 등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뭐 기술을 배우려고 하셨다거나 이런 것도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셨어요, 그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전혀 없어요. 집과 직장이 모두 인천이었던 엄마는 어쩌다 서울까지 오게 된 걸까? 당시 동부여자기술원이 있던 곳, 지금은 서울시립 여성보호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진 않을까? 이전되기 전에 여기가 기술원이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저희 전신은 아니고 네. 기술원이 이제 폐원을 하면서 여기로 이전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전되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아예 넘겨지질 않았어요. 이전의 자료는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네, 네 없다고. 동부여자기술원은 이미 1994년 폐원한 상태. 동부여자기술원이 폐소하면서 거기 남아있었던 자료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었는지가.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자료들은 거의 없고. 네. 기록에 남아있는 또 다른 장소는 청량리 정신병원. 청량리 정신병원은 주로 무연고자나 행려병자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총병이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뜻인데. 기록에 따르면 엄마는 여러 차례 이곳에 입원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 적도 원래 없으신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왜 정신병원을 왜 갔는지도 가족들도 생각하기에는 아니, 정신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그거는 좀 뭐 좀, 뭐가 좀 이상하고 잘못됐다 생각을 한 거죠. 엄마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 모르는 곳. 하지만 청량리 정신병원 역시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건물 관리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 계시던 분 저희가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 여기 찾 누구 행녀? 예. 무용고자? 예. 어떻게 찾아요? 그분에 대한 진료를 여기 병원이 닫아놓으니까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어가지고 구청으로 갔어요. 구청 보건소. 보건소? 예예. 예. 그럼 진료기나 이런 게 다 보건소로 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다 닌겠죠.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보건소. 하지만 이곳에서도 엄마의 기록은 너무 오래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거쳐갔던 기관 어디에서도 관련된 기록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까? PD수첩은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을 때 거의 천여 명이 계셨었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뇌리에 스쳐가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분 사진을 보면 내가 얼굴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양경원 PD. 제보자는 과거 임경혜 씨가 거주했던 노숙인 시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사연이 그 임경혜 씨 담보. 네. 기억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분 맞아요. 방에 이게 나왔었어. 아, 이분이었네. 아, 이분도 주방에 계셨다. 주방에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은경이 씨가요? 네. 음식하면 반찬 같은 거 쓰잖아요. 무슬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도와주는. 은경 씨는 대화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화는 많이 못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분 육구역이 있었을 거예요. 육구역이 조금 정신이 좀 온전한 분들이 계셨어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제보자는 노숙인 시설이 개원할 당시의 모습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의 800에서 1000명 정도 계셨으니까 이제 그 많은 버스로 대절을 해서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거는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버스가 거의 20여 대 정도가 들어왔던 거로 제 기억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대방동에 있는 그 서울 뭐 여성 분뇨소인가 어딘가 거기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집과 가족이 있는데도 시설에서 살게 된 사람은 임경혜 씨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소 경위가 유사한 이들이 여럿이었고 대부분은 시설이 개원할 때 서울에서 한꺼번에 옮겨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이 머물렀다는 대방동 부녀보호소는 어떤 곳일까요? 임경혜 씨는 왜 집과 가족이 있는데도 그곳에 가게 된 걸까요?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5번지. 1998년까지 대방동 부녀보호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대방동 부녀보호소는 오갈 데 없는 불황 여성과 성매매 여성을 일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던 기관입니다. 꿀통무리 제자들을 네. 거기다 가둬놓고 밤이 와가지고 기술을 익혀가지고 사회 내보내고 네. 그랬던 자리 그 자리에 아, 불황인들 있었고 뭐 서창가인들 네. 아저씨들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독재 시대였으니까 네. 정부에서 했는데 마음대로 뭐 잡아놓고 싶어 잡아놓고 뭐 철저만 굉장히 가까이 바깥에도 안 보였지. 네. 볼 수가 없었죠. 아예 볼 수가 없었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이동 좀 험악했지 한마디로. 저녁 되면은 막 경찰차가 다 다니고 또 안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고. 마치 교도소처럼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공간. 탈출을 시도하는 여성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청계천이니 저 천호동이니 영등포니 저 저기 뭐야 미아리니 그거 잡아와가지고 철문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자우지간 문이 열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여자들이 다 뛰어나왔었어. 우리 집으로도 들어가지고 뒤에다가 골방에다 숨겨줘가지고 하도 막 빌고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는 저기 뭐야 예수복이라고 할까 뭔가 그걸 입고 있는 걸 나왔으니까 집사람 옷을 사복을 입혀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1960년대부터 설립된 부녀보호소는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여성 인권 침해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들은 경혜 씨가 이런 시설에 있었다는 게 의아하기만 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속초에서 다 그냥 일로 이사 오고 뭐 어렵게 살았어요. 그냥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자기가 뭐 하려고 아들 하나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다녔어요. 뭐 미용실에 가서 일도 하고. 실종 당시 경혜 씨는 인천 송림동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 그 예전에 현대 미용실이라고 있었다고 하던데. 야 현대 미용실 아니? 어. 거기가 아니야 아줌마. 거기 2층에?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장 주변에 저기 예전에 현대 미용실이라고 있었다 해가지고. 어, 있었어요. 아. 저기. 어디 여기 지금 미용실 하는 자리. 아 여기 예, 여기 예. 여기가 예전에 현대 미용실이었어요. 예. 겹치지. 그 다음에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는 모르지. 한번 바뀌었다가 그렇게 그렇죠. 된 거네요. 아, 그럼 그 현대 미용실에 이제 사장님 이런 분에서 전혀 저는 모르죠. 그냥 소문만 들었죠. 손님들한테. 아, 소문 뭐. 어떤 얘기가 특별히 얘기 있는 건 있다라는 얘기. 장사가 잘 됐다고 장사가. 장사가 엄청 잘 됐다고. 네, 엄청 잘 됐다고. 일찍 남편을 잃은 엄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활동하시거나 그리고 또 그래도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니까 용돈도 좀 주고 싶고. 어머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여성 수용시설에 대한 연구를 해온 황지성 박사. 우리는 임경혜 씨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몇 년도지? 어머, 시기가 일치하는데요. 단속되었다고 하는 분이 83년이거든요. 식당 근처 광장에서 친구들하고 자전거 타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 같은 사람이 와서 그냥 무작정 차에 태워서 경찰서에 갔다가 동부여자기술원으로 넘어갔다고 가서 보니 그렇게 그런 자기와 비슷하게 그냥 그 뭐 서울역이나 어떤 역 주변에서 뭐 껌을 팔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고아원 출신으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가 단속에 의해서 잡혀왔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신상 기록 카드에는 임 씨에게 언어 장애가 있고 귀가 어둡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언니가 수영을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중염이 있어가지고 귀를 빨리 못 고쳐가지고 귀가 한쪽이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보청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의사소통 안 되고 이러는 걸 청각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정신박약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처음에 동부기술원으로 갔는데 지금 정신박약 뭐 이렇게 정신이상으로 예, 병원으로 이렇게 연계했다가 다시 수용시설로 이렇게 회전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임경혜 씨와 시설 관계자의 면담 내용. 주목할 만한 점은 없을까? 시설 입소자들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전문의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흉내를 낸다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해. 어떤 부분이요? 상담이 거부받는 네. 병원이 흉내를 낸다는 거는 네. 이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을 적으로 행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질문을 회피하고 대답을 안 하려고. 이분이 뭐 시설에 대한 반감 같은 걸 좀 갖고 있긴 해요. 아 la ville de Séoul.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 세종 사회 정화란 이름으로 시행된 불황인 단속은 전두환 정권의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표창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민족의 저력과 우리 사회의 질을 세계 만방에 과시해야 할 86년 아시아 경기 대회와 88년 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며 정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거나 불량해 보이면 집과 가족이 있어도 불황인으로 몰려 강제 수용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 서울 창경원에 놀러 갔다가요. 그 고모님이 그 화장실 잠깐 갔다 올 테니까는 그 의자에 앉아 있으라 이래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그 시리바닥 모아서 그것도 탑 찾더라고요. 뭐 집 찾고 부모 찾으면 두드려 맞지요. 부모가 있다. 고향도 전부 김지원, 김지호, 백학리, 뭔지 다 얘기하겠죠. 소용없죠. 그 사람 믿지를 않고. 뭐야 하얀 탑차가 있는데 그 어린애들도 그 싫어가지고 어린애들도 있고 저 아가씨 여자들도 있었대요. 여자는 여자 수용소로 따로 가고 불광동에 아동보호소가 있는데 애들은 전부 또 그리 다 데리고 너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갱생원으로 갖고 그랬죠. 그해 10월엔 대통령의 지시로 구걸 행위자 보호 대책이 수립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불황인 단속을 늘리고 전국의 불황인 시설을 확충하라는 것. 올림픽을 앞두고 이른바 거리 청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전국적으로 수용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게 되었고 경찰의 단속 역시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수용시설의 규모 역시 80년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60년대 형제육아원에서 출발한 형제복지원은 이 시기 정부의 지원 아래 전국 최대 규모의 불황인 수용시설로 성장했습니다. 1975년부터 10여 년간 형제복지원을 거쳐간 사람만 3만 8천여 명. 네, 계세요. MBC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던 1982년 하굣길에 잡혀간 최승우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소대장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이틀 동안 그리고 나서 만성창이가 되어서 지금도 뭐 항문이 그렇게 어릴 때 항문이 파괴됐기 때문에 좀 변보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또 몸에는 전신에 또 그쪽에서 맞아서 뭐 상처도 있고 그 당시 생리까지 뽑혀서 지금 28살 때부터 털리를 해서 지금 거의 털리로 있고 털리지 않습니까? 예, 29살 때부터 예, 이런 것들이 있은 거죠.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체를 그때 뭐 다리가 6개 그 미역국에 실리 있으면서 가마떼기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서 교회당 쪽으로 가는 거를 목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약 때문에 죽거나 많이 죽어 나갔었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망자만 657명. 사망자의 시신은 안매장되거나 해부용으로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제가도 내 앞에서 죽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돌 날라다가 올라가다가 좀 힘들다고 앉아있는데 그냥 뒤에서 강목을 뜯어펴서 그 자리에서 머리에 피가 축 보면서 쓰러진 거 그냥 그런 감격을 많이 봤거든요. 침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조장들이 발을 잡고 바닥에 내다 꽂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입술이 파라지면서 발발로 떨다가 그냥 눈을 감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터미널에서 경찰에 잡힌 연생 모 씨.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형제복지원에서 강제 노역과 구타를 견디며 4년을 보냈습니다. 교도소는 수용을 확정돼가지고 나갈 날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나갈 날짜도 모르고 죄도 안 짓고 그냥 무작정 잡혀 들어가가지고. 마구잡이식 불황인 단속의 근거가 된 건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 단속 대상으로 지목한 불황인이란 개념은 모호했고 행정기관의 단속 권한이 명시되면서 영장 없이도 불황인을 잡아들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단속하고 잡아넣는 데 앞장선 건 경찰. 형제복지원에 사람을 넘기면 가산점이 주어졌습니다. 86년 형제복지원의 전체 수용자 3,975명 가운데 3,117명이 경찰에 이끌려왔습니다. 84년부터 9년간 행정기관의 의뢰로 불황인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6만 8천여 명. 절반 가까이가 내무부 훈령이 폐지되기 전이었던 80년대 중반에 수용됐습니다. 내무부 훈령이 말하자면은 정당화해준 거예요. 영장도 없이 바로 잡아가도 되게 해줬으니까. 아예 눈앞에 안 보이는 대로 치워버리는. 치워버리는데 그냥 치운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겉으로 복지라는 이름을 내걸고 정부가 너한테 돌봄을 해줄 거니까 따라와라. 반항하지 말고 우리가 가라는데 가야 된다. 불황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강제로라도 그런 사람을 데려오면 그런 불황인 시설 운영자한테는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용 인원당 보조금을 계산해서 주는 거다 보니까 많이 데려오면 데려올수록 좋은 거죠. 시설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을 1년 앞둔 1985년 경기도 용인에 여성 불황인 시설 서울시립 영보자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방동 부녀보호소에 있던 800여 명이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시설장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직접 생활인들의 입소 경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86 아시안게임학과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는 거리 정화 사업을 펼쳤고 대방동 부녀보호소는 단속된 불황 여성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그와 함께 혐오시설의 도심 밖 이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개원과 함께 대방동의 여성 불황인 800명을 모셔와 초반에는 부녀보호소에서 전원되어온 사람들의 탈출 시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나는 경비를 울타리를 치고 있었는데 가끔 저 몰래 숨어 나가는 여자들이 있어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고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명 정도 그 정도 그 밖으로 이탈을 해서 버스에서 이제 내려 끌고 내려가는 거는 봤죠. 네, 울고불고 하면서 끌고 내려가는 거 봤죠. 몇 번 봤죠. 처음 초창기에는 경비들이 한 2, 30명이었어요. 경비하시는 분들이 경찰봉 있잖아. 그 교도관봉. 그런 것도 들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2017년 영보자의원의 인권실태 조사에서 면담에 참여한 91명 가운데 88%는 자의로 입소하지 않았거나 입소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넷은 경찰에 의하거나 강제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최종 보고서엔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수용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85년
영보 자회원 개원 당시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소한 사항 관련해서는 그간 경찰과 연계해서 DNA 분석, 지문 채취 등을 통해서 총 123명의 연고자를 인계를 했습니다. 강제 수용이 있었다는 면담 조사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누락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진 입소가 어려운 노숙인 시설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입소자들 대부분이 정신, 지적 장애가 있어 질문을 이해하거나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게 이거는 여성 수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국가가 설립을 했고 운영했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문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태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